1980년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불교계 대표 역할을 했던 송월주 스님이 회고록을 발간했는데요. 송태엽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60여 년 수행 과정을 담은 책 제목 토끼뿔 거북털은 종교인과 지식인에게 건네는 노 스님의 고언입니다. 더불어 함께 사람들에게 공존 공성하면서 진리를 전하고 올바른 생활하도록 하고 더불어 살고 있는 사람은 고통을 덜어주고 즐거움을 주고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올해 81살인 월주 스님은 1980년 조계종 17대 총무원장으로 취임했으나 신군부 지지를 거부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압을 받았습니다. 구구영웅 전두환 장군을 대통령으로 지지한다는 것을 불교계 송월주 원장이 해주기를 바라더라고요. 보안사에서 와가지고 그거 내가 거절했어요. 불교계에서 12.7 범란으로 부르는 이 사건 이후 월주 스님은 천주교의 김수환 추기경, 개신교의 강원용 목사와 함께 한국 현대사의 고비마다 종교계를 대표해 목소리를 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를 위한 나눔의 집 운영 등 다양한 시민단체 활동에 참여해왔습니다. 할머니들을 내가 이 생활공간을 만들어서 울타리를 만들어준 거예요. 생활공간을 만들어준 거예요. 반세기 넘게 적극적으로 사회 참여를 해오면서도 균형을 잃지 않고 버틴 힘은 어디서 나온 걸까? 죽지 않고 살아가면서 끝끝내 자기 주장을 해야 돼요. 끝끝내 자기가 살아가면서 대안 제시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그 뭐랄까 적극적으로 하는 넓은 의미의 그런 순교 정신이라 볼 수 있어요. YTN 송태엽입니다.